조선판 로미오와 줄리엣이 뜬다. 배우 이준과 강한나가 붉은 단심을 통해 조선판 로미오와 줄리엣의 만남을 그린다. 나로 인해 몰락한. 아, 되게 재밌게 찍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재밌게 찍은 적이 있나 싶을 정도로. 아이돌 출신 배우로 변신해 연기력 제대로 물오른 이준. 극중 왕권을 강화하여 한정 공신의 척사를 꿈꾸는 조선의 왕 이태 역을. 상콤달콤 매력 터지는 배우 강한나는 엄격한 유교교리에 얽매이기엔 너무 앞서갔고 규방에 가두기엔 너무 자유로운 유정 역을 맡았다. 추노에서 노비 잡으러 다니다가 현조선 최고의 권력자로 변신한 장혁. 극중 집안의 명운을 걸고 반정을 도모한 반정공신의 수장 과의정 박계원 역을 맡았다. 살아남기 위해 사랑하는 여자를 내쳐야 하는 왕 이태와 살아남기 위해 중전이 되어야 하는 유정. 정적인 된 그들이 서로의 목에 칼을 겨누며 펼쳐지는 핏빛 궁중 로맨스 붉은 단심. 오는 5월 2일 밤 9시 30분 KBS ETV에서 첫 방송된다.